I love indie. 저희는 기똥찬, 우리 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 시현이와 김루트입니다. 네, 그럼 왜 있어? 기똥찬은 저희가 대구에서 살다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투리를 쓰는데 약간 특별하다, 기발하다를 사투리로 기똥차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기똥하다. 이거 그런. 그런 거를 일단 저희가 이제 대구 출신임을 밝히는 기똥찬, 그리고 오리엔탈은 동양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제 창법이 국악이나 창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따로 배운 건 아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들으면은 그렇겠구나 싶어서 그냥 오리엔탈을 붙이고 명랑, 저희 둘이가 명랑하니까 명랑 붙이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듀오니까 어쿠스틱 붙여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어쿠스틱 듀오였는데 얘가 옆에서 이제 하나하나 붙인 거지. 이제 간지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네. 이게 간지가 조금... 여기 나가도 되나요? 간지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얘 간지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원래 신현이와 김루트가 아니었어요. 아, 오빠, 나 홍대에서는 솔직히 내 이름 걸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신현이로 할까? 하니까 얘가 그러면, 그래?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그 한 달 동안 계속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신현이 했다가, 신현이 점 있잖아요, 점. 네, 점이 전 거죠. 점 했다가, 영어로 신. 그러니까 얘가 S-E-N이라는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네, 닉네임. 그거 했다가, 얘가, 제가 너무 불쌍했대요. 그래서 오빠 그냥 멤버 같지 않은 거예요. 네. 오빠 그냥 오빠 이름 넣을까 해가지고 신현이 와 아니, 원래 신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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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현이와 김루트인데 신루트 해가지고 하다가 또 그러다가 신현이와 김루트가 됐. 네, 그렇게. 지금 많이 줄여서 신루트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는 여기서 실명을 공개하실 건가요? 약간 신비주의거든요. 공개를 좀 하는 게 좀 싫어가지고 제가 이게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스럽지만 근데 루트라는 게 정말 쉬워요. 딱 약간 좀 까서 생각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분명 아실 거예요. 네, 조금만 예. 이제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루트죠, 루트. 예, 루트. 예. 네, 수학 기호 루트를 생각하면. 예, 루트. 제가 베이스를 쳐가지고 김루트가 아니고 원래. 수학을 배우다가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루트 나왔다 너가 풀어라 그래서 김루트로 그때부터 살게 되었죠. 네, 힌트입니다. 네, 작년 4월부터 이제 3인조로 가로등 라디오를 하면서 이제 같이 거리 공연도 하고 실내 공연도 가끔씩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가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오빠께서 작년 8월 여름에 서울에 오게 됐어요. 뭔가 지금 한 조금이라도 이 젊은 나이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좀 해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서울로 저도 겨울에 올라왔죠. 보통은 제가 만들 때도 있고 오라버니께서 만드실 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8:2? 지금 주로 공연하는 곡은 다 얘가 썼고요. 이제 뭐 한 번씩 이제 곧 나올 네. 곡들 중에 이제 오빠가 작업한 곡들도 있고 그렇게 네, 하고 있구나. 있습니다. 캡송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초로 만든 자작곡인데 제가 모자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모자를 사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모자를 맨날 이제 길 가다가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오늘은 돈도 없으니까 모자를 좀 그만 사자 이렇게 다짐했는데 또 사버렸다는 어떤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싶었달까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곡이고요. 중간에 나레이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인상 깊은 곡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일단 거리 공연을 거의 90% 넘게 했었기 때문에 95? 98? 거의 98% 거의 다 웬만하면 길거리에 했잖아요. 네, 거의 길거리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생각이 나서 둘이서 거리 공연을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갔는데 그 옛날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대구에서 때 최고를 많이 해본 게 14시간 버스킹 한 것 같아요. 네? 아, 최초는 아닌 것 같아요. 최초까지는 그러니까 아니겠죠. 이게 많이 많아요. 어떤 팀은 자기들이 최초다, 자기들이 이겨. 근데 저희는 네. 뭐 누가 최초 하든 상관없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신현이에게 김루트란 음악적 동료이자 음악적 동반자이자 어떤 나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이자 서울에서는 아빠이자 오빠이자 친구이자 어떤 저의 밥을 아주 잘 사주는 그런 저는 밥 잘 사주면 정말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최적의 그런 오라버니시죠. 너무 재밌게 웃긴 오빠예요. 계륵이죠. 네, 계륵이죠. 네, 저에게 있어서 현이는 정말 제 인생에 한 획을 그어준 그런 동료이죠. 네. 이걸로 써주세요. 네, 정말 착하고 예쁘고 이렇게 마음 맞는 동료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고맙고 나도 고마워. 많이 좋아요. 네, 제 마음속에 이제 힐링이 됐죠. 왜냐면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현이가 그나마 이제 대구에서 같이 왔던 애가 같이 옆에 있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네, 활동 열심히 하고 싶어요, 현이하고.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계륵이죠. 홍성 듀오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를 이제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남매? 가족 같다는 느낌이 더 앨범 발매를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네. 하고 있죠. 1월 16일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 3월 달에 나오겠죠? 네. 1월 16일에 만약에 EP 앨범이 발매가 되지 않는다면 3월로 미뤄질 텐데 네. 1월에 최대한 나오도록 박차를 네. 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가? 연말인데 네. 연말 추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네. 자기 가진 거 1%를 남에게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1% 이상을 기부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저희는. 그리고 1월에 가야 돼. 1월에 곧 나올 앨범도 많이 네.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뉴 이어.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난 거야?